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고성이시의 성시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고성이시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성이시 시조는 고려 덕종 때 문과 급제 후 밀직 부사를 거쳐 호부 상서에 이르시고 천령군의 봉호를 받으신 휘황이시다. 중흥조인 7세 존비는 판밀직 사사 칠성 부원군 문희시호와 8세 우는 문하시중 철성 부원군 문헌시호를 받았다. 아우 정은 각진 국사이다. 9세 암은 송설체 명필로 칭송되었고 단군 세기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근원을 밝혔다. 수문 하시중 호종 공신으로 철성 부원군에 책봉되고 시호는 문정, 호는 행촌이다. 성시 조형물에 의하면 고성이시는 고려 덕종 때의 인물인 천령군 이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성이시의 시조 천령군 이황,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기는 경남 고성군 회암면 봉동리에 있는 금봉제다. 금봉제는 우리 고성이시의 선원으로서 한 600여 년 전에부터 여기서 틀을 잡고 고성이시가 번창하게 된 곳입니다. 비석이 있는 데는 1대조부터 5대조로 모신 비석이고 그 위에 그 분모로 되어 있는 두 개는 오늘 6대조, 7대조 할아버지고 그렇습니다. 금봉제, 여기는 시조 할배 정신을 배우는 학교인데 총지혜의 총집입니다, 여기가. 이곳에서 고성이시의 시조인 천령군 이황의 제향을 모시고 있다. 매년 시제는 10월 초 이튿날 정예라는 날에 여기서 종회도 하고 시제도 지냅니다. 전국에서 계시는 모든 종신들이 다 여기 와서 제를 지냅니다. 그 고려 중기에서 약간 후기 쪽으로 활약하신 분인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관직에 들어가셔서 정삼품 오늘날 말로 하면 장관급까지 이러신 분인데 문무를 겸했고 그래서 거랑군을 퇴치한 경력도 있고 천령군으로 봉해졌습니다. 그 천령이라는 곳이 지금의 고성군의 옛 이름이고요. 그 철령이 철성으로 바뀌고 지금 고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철령에서 그 훌륭한 인물이 됐다고 해서 철령군이라는 봉호가 되고부터 그 우리의 봉관이 되게 됐습니다. 고성이시의 시조는 고려 때의 인물인 이황인데요. 조선의 유학자인 이황과는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임을 유념해야 되겠죠.